안녕하세요. 카병원 김치풉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냥 뭐 정비 영상은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1년 가까이 되는데, 아, 좀 유튜브가 생각만큼 이렇게 마음 같지 않네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동안 좀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,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나 좀 전달력을 좀 높이고자 해서 뭐 하나 좀 구매를 좀 했거든요. 예전에 제가 그 뭔가 설명할 때 쓰려고 했던 무선 마이크도 있거든요. 이 무선 보야 마이크인데 요게 그참 좋고 또렷하긴 한데 가끔 이 스위치를 안 켜고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영상을 조금 5분이든 10분이든 찍었을 경우에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박스는 좀 버린 것 같은데 그 마이크를 또 하나 구매했습니다. 요거는 기존에 쓰던 건그 무지향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요런 기존에 보약건 요렇게 생긴 거 유튜브 분들이 많이 쓰시죠 요거. 근데 요거를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간편하게 쓸수 있는 걸 하나 구매했어요, 여러분들. 자,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생겼고, 그리고 여기 보면 C타입 단자고요.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에, 그러니까 지금 저를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. 그러면 바로 마이크 숨이 되고요. 네, 이거 뭐 한번 써봤는데 제가 뭐 어저께 올려드린 그 와이퍼 설명하는 그 영상도 이걸로 촬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뭐큰 비용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, 요거 적극 추천드립니다. 제가 요거는 뭐 영상 올리면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게요. 요거는, 어우, 괜찮더라고요. 우리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? 자, 한번 밖에 나가보죠, 여러분들, 여러분. 일단은 요게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, 가격. 네, 가격이 중요한데 초보 유튜버 분들이 쓰기 아주 좋은 가격대. 2만 원이 살짝 넘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그 소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녹음을 할수 있거든요.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 들리는 이 말소리는 그 스마트폰 자체 마이크 소리고요. 요걸 한번 장착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어떠세요?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으세요? 저는 제가 녹음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는데 되게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. 물론 또렷하게 들리는 것만큼 약간 잡음도 들리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하고 그 어떤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가격 대비 되게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요 마이크 가지고 많은 자동차 이야기, 또 아니면 캠핑 이야기, 또 제가 뭐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, 아니면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까 합니다. 다음에 또요 장비 가지고 좋은 컨텐츠, 좋은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